주방 요리사 복장 입었지? 네. 여기서는 요리사 복장 입었으니까 내가 시킨 대로 해야 돼. 네. 여기 다치고 그러니까 웃고 떠들고 장난치면 안 돼. 네. 알았지? 네. 큰 소리도 내지 마. 그냥 작게. 네. 오늘 만든 요리를 내가 한번 볼게. 이거 누구 거야? 색색 젤리 엄청 많이 넣는 거. 어우. 이건 먹을 수가 없다. 맛은 이게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좋아한다고 그냥 이거 무슨 군것질거리도 아니고 요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 누구 거야? 김치 파스타. 무슨 파스타 이거? 라면. 라면 파스타? 라면은 먹으셔야 돼요. 진짜 맛있어요. 네, 라면 진짜 맛있어요. 라면 진짜 맛있는데. 라면 드세요. 안 먹을래. 왜요? 솔직히 기분은 나빴는데 제가 먼저 위생 상태를 안 지키고 맨손으로 손도 안 씻고 했으니까 그건 제가 반성해야겠다고 생각해요. 내가 듣기로는 요리 만들 때 장난치고 막 그랬다는데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으면 안 되고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하면 안 돼요. 손님에게 줄 음식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되지. 사람이 먹는 걸 만들기 때문에 위생 깨끗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 얼굴 만지지 마. 얼굴이 깨끗한 게 절대 아니야. 베이컨 줘봐. 자, 이거 맛있는 베이컨이거든. 누구 베이컨 좋아하는 사람? 가. 응? 얼굴 만지지 말라 그랬지? 네. 자, 먹어. 못 먹겠지? 주방에서는 얼굴도 깨끗하지 않은 거야. 식자재 만들고는 딴 거 만지지 마. 얼굴 만졌으면 손 씻어. 알았지? 네. 위생이 되게 중요하니까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주방에 있고서는 더러운 거 만지지 말라 했는데 자, 손에다가 코에 넣었으니까 이거 입에다 넣어. 못 넣지? 근데 왜 들어온 거야? 당신들은 이 유니폼은 요리사복을 입고 있으니까 이제부터 먹는 걸 만드는 사람들이야. 절대 더러운 거 만지면 안 돼. 깨끗이 계속 만지네, 계속. 잘못하면 계속 지적할 거야. 알았어? 네. 왜냐면 셰프복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 알았지? 네.